안녕하세요. 유상팀의 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려도 제대로 안 보고 길다고 안 보고 재미없다고 안 보고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아주 짧은 내용으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기출문제는 중요해서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분석하고 싶고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러나 기출문제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마지막에 시험 보는데 80점 만점에서 60점대 맞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들이 공부하는 1, 2월 달에는 어렵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제를 두어서 1, 2월 달부터 다루어주는 그러한 학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수나 삼수 정도를 할 정도의 실력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막 시작하는 입문자의 단계에서는 자칫 기출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이 최우선이지만 폭넓은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됐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기출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기출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상미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기출의 문제가 분석이 되어 있는 게 1, 2월 달 일반 이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심화 이론 과정인데 그러면 그 기출이 이론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이번에 출제된 유상미술 이론이라고 하는 요 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출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이론이 있고 이론이 어떻게 기출로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천천히 이제 기출을 만들어 간 거죠. 내 걸로. 그리고 5, 6월 달은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과서 분석을 공부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론을 3번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론 체계가 잡혀요. 그리고 5, 6월 달에 이제 서술 및 기출 분석반이라고 해서 중요한 기출, 기출에도 상중하가 있는 거 아시죠? 수준이 좋고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동형의 문제까지를 가지고 이 기출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출제 의도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그때 알려주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이론 체계로서 3번 돌려서 이론을 잡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혔어요.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7, 8월입니다. 그래서 유상미술에서는 그 7, 8월 달에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 주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예. 기출은 영역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를테면 회화는 회화, 판화는 판화, 조소는 조소, 디자인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근자년 것을 모아서 보면은 지금 그 영역에 출제 포인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떠한 것이 출제될지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영역을 모아서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출의 활용은 그 기출을 분석하면서 스터디 등을 통해서 기출을 분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좋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공부. 11개월간 내가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유사한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출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답으로 추출해 낼 것이며 답은 키워드 중심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가 출제를 하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그러면 나 혼자 강의를 하면서 내가 문제를 내면
내 스타일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위상이 출제하면 위상 스타일이 있고 장전 선생이 출제하는 장전 선생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은 촉이 좀 빠른 사람들은 위상 스타일을 읽어버리고 장전 선생의 스타일을 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의고사 때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서 문제 자체를 분석해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동형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시간 내서 할 필요는 없고 그걸 강사한테 맡겨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럼 위상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장전 스타일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위상 팀에서는 철저하게 옆에 기출을 놓고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기출의 형식과 매우 흡사하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면 위상 선생님이 내는 건가? 장전 선생님이 내는 건가? 이렇게까지 수강생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는 거하고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냐 그러면 주요 미술 용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한 번씩은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제시하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서 써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것을 정확하게 써보면 어떻게 묻는지 그리고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와 어떤 키워드로 답을 할 것인지가 방향이 잡혀요. 그게 중요합니다.